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후보자님. 네. 제가 박지원입니다. 아세요? 예, 언론에 얼굴은 뵌 것으로 알고 들었습니다. 저는 대법원장께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는데 김복형 후보자.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참 깨끗하고 반듯하게 살고 재판도 잘하셨다. 그렇게 해서 오늘 또 보면 전혀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말 정산 중보 공개한 것을 조금 크게 말씀해 주셨어요. 후보자가 인정하고. 아, 근데 지금 네. 잘 안 들립니다. 환불하겠다. 조금 마이크를 좀 크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환불하겠다. 아, 네. 네. 예, 그렇게 한 것 참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거 보니까 우리 생각이 딱 바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무슨 이 국회의원을 그렇게 무시해서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후보자가 N번방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것도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니 헌법재판관이 그 이상 무엇을 바라세요? 소신껏 얘기해야지. 그냥 빠져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또박또박 말씀 잘하시는데 또 불리한 얘기는 딱 안 해요. 기도하세요? 말씀해보세요. 네? 기도를 하냐고요? 예. 제가 답변 안 하고 뭘 하고 계세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곤란한 것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좋은 인상 받아서 저는 그랬어요. 어제 저녁 기자들하고 저녁 먹으면서도 김복형 후보자가 깨끗하고 좋으신 분이 왔더라. 대법원장이 그런 분을 추천했기 때문에 나도 이유를 제기하지 않고 아마 동료 의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청문회 잘 통과될 거다. 그런데도 제 생각이 바뀌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가 문제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 그 말씀은 조용히 답변하시네. 자, 묻습니다. 사형제 폐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 거쳐서 두 건의 합헌 결정이 있었고 현재 계속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하기가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후보자의 소신을 물어보는 거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것은 묻지 않잖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오케이 됐어요. 5.16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군사반란이라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12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5.18은?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에 대해서 당시 5명의 방통위원 중 3명이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5명 의원 중 3명이 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합헌 결정을 했는데 옳은 결정이죠? 지금 법원에서 그 부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번에 방통위원 5명 정원 중 2명이 선임돼가지고 이걸 합의제로 운영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 판정하신 건 아시죠? 언제에서 결정한 건 몰라? 법원에서? 법원에서 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뭐 그런 내용이 정확한 자, 결정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네. 국회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은 의결이 되는 거예요. 네. 5명의 정원이면은
세 명은 과반수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의결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두 명이면은 과반수가 안 되죠? 네. 의결할 수가 없죠? 네. 그런 의미로 재판한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동성애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란이 지금 군에서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있어요. 여기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기를 바라신다면 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법은 반대한다. 자, 이번에 국가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되신 안창호 위원장 헌법재판관 출신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창조론. 아니 동성애 이런 거 허용하면은 공산화될 수 있다.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산화와 동성애 허용 여부는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성애법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모든 국민은 뭐 자유권은 최대한 보장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받지 않겠다. 네, 그건 그렇게 뭐, 답변하셨죠? 네,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디올백 300만 원짜리를 받았는데 이게 무혐의 처분된다면은 우리나라 다 수십만의 공직자들이 뇌물 받아도 된다고 했을 때 저밖에 없잖아요. 안 받는다고 했죠? 제 입장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나머지 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습니다. 안 받겠다? 네. 의료 대란으로 어떤 누구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신다는 것인지 잘 청구는 뭐 재소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